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방정식의 두 건을 알파베타라 할 때, 자, 베타 데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27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 짜리 되고, x 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지수 부분이 같기만 하면 되죠. 자, 전개합니다. 3x 제곱 플러스 3은 2x 플러스 8.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하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1, 3, 1, 5 마이너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죠. 가져와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가 됩니다. 자, 알파, 베타 했을 때, 알파가 좌우쪽,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베타는 3분의 5가 됩니다. 3베타 마이너스 알파. 3,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3 곱하기 3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1 되겠죠. 5 더하기 1 되고 6이 됩니다. 자, 2번. 자, 이거는 이거는 2가 풀어나오고 2에 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3에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3에 y 제곱 되고, 는 마이너스 되고, 요거는 4분의 2에 x 제곱되고, 플러스 3 하나 튀어나오고, 3에 y 제곱되고는 82가 되죠. 짜리 되는데, 열리려고 하려고 하니까 뭐 없애려고 하니까, 자, 여기다 곱하기 8을 합시다, 여기다. 여기도 곱하기 8. 그렇죠? 좌우변 곱하면 되잖아요. 8을 하게 되면 이거는 2 곱하기 2에 x 제곱되고, 플러스 24 곱하기 3이 y 제곱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8 곱하기 82가 됩니다. 자, 빼면 되죠? 자, 빼면은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자, 이건 3, 4, 12,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3이 되는 거죠. 3의 y 제곱되고 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곱하기 82 이 되죠. 8 곱하기 8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 16, 8 8이 64, 65, 마이너스 657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하고 또 가져왔어요. 3의 y 제곱은 하고, 73분의, 그 다음에 657 곱하기 3이 되네. 됐죠? 그러면 이거는 9, 93, 27, 97, 64, 되잖아. 딱 9죠, 9. 93, 27, 97, 64, 65 되죠. 그러면 27 되죠. 그럼 이거는 3의 3제곱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y는 3이 됩니다. 자, 여기다 3을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2, x 플러스 1 제곱되고, 3을 대입하면은 3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 2의 x 플러스 1 제곱은 8, 8은 2의 세제곱, 그러면 x 플러스 1은 3, x는 2가 됩니다. 자, x는 이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베타가 되니까, 알파가 곱하기 베타는 6이 되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3번. 자, 합성 합성이네요, 그죠? 자, 이거 봅시다. f에다 gx라는 거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 x 대신에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 되고, 는, 자, 요거는 fx를 갖다가 gx, x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해놓고, x에다가
2의 x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는 4, 2의 2x제곱 되고, 자, 요거는 이 좌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 2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2, 그려놓고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2는 0 되죠. 자, 2를 나눕시다. 6 이렇게 되죠, 그죠? 1, 2, 1, 2, 3. 2, 3. 봅시다. 거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3 되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2,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이러면 2x제곱은 2 또는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자, 2x제곱 항상 0보다 크니까 요거는 부적합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는 1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4번. 자, 요거는 x에 2x제곱 될 거고, 우변은 x에 x 플러스 6제곱이 됩니다. 모든 권의 곱이니까, 자, 첫 번째, x는 1이 되면은 승립하죠, 그죠? 두 번째, x가 1이 아닐 때는 2x는 x 플러스 6. 그러면 x는 6.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다 승립하죠. 1하고 6이죠. 곱이죠. 1, 6은 6. 5번이 됩니다. 자, 5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B. y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알죠, 그죠? 자, 여기다 먼저 대입해 봅시다. x에는 0을 대입하게 되면은 8 마이너스 4는 4. 그럼 이거 뭐 0, 4. 그죠? 이거 a 되죠? 그 다음에 대입해 봅시다. x는 0이면은 1 마이너스 2는 맞죠? 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b쯤 되겠죠?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놓고 두 함수의 그래프 교점을 실했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가 4가 되는데 이 a쯤이고 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여기가 b라. 뭐 이래놓고 뭐이두개 만나는 점만 구하면 되네, 그죠? 이거는 그래프를 확실히 그릴 필요 없죠. 요렇게 되니까. 자,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랑 2의 x제곱 마이너스 2랑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8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좌변을 다는 이항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되고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0 이렇게 되네. 2의 x제곱을 곱합시다. 다 곱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2x제곱 2x제곱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에 2x제곱 되죠. 자, 여기는 플러스 8이 되죠.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게 되면 2에 2x제곱 플러스 2 2x 마이너스 8은 0가 되죠. 자, 이것도 뭐 2x제곱 t라 생각하면은 1, 1 4, 2, 8,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승립하죠, 그죠?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4.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 되죠? 자,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4 또는 2의 x제곱은 2인데, 2의 x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승립하죠. 그럼 x는 1이 되네. 그러면은 1, 1, 뭐 여기다 대볼까? x는 1을 대입하면 0 되죠? y가, 그죠? 1,0이네. 그러면 여기 c가 여기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abc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1이죠? 1이잖아요, 1, 그죠? 1,0.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5잖아요. 5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6번. 근데 두 근의 합이 1이래.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k는 제로인데, 자, 2x제곱을 t라 하면은 저두 근을 갖다가 우리는 알파 베타로 둡시다.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란 걸알수 있고, 알파면은 2알파 2 베타, 그죠? 각각 이것이 요거 t로 했을 때에 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는 0에 이것의 두 근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려면은 곱을 하면 됐다. 2알파 곱하기 2근의 곱은 2분의 k죠. 자, 그럼 이것이 바로 2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 1이기 때문에 1이 대박이 되면 이거는 2가 되잖아요. 그럼 2랑 이거는 같아야 되잖아. 2분의 k. 그래서 k는 4가 되죠. 7번.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랬죠. 그러면 3의 x제곱을 t라면은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kt 플러스 9는 0입니다. 자,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래프가 잘 생각해 보세요. t고 우리 y일 때, 자, 하여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 다루잖아요. 지금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그죠? 다루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저리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하나의 딱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죠? 됩니까?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 또 이거는 t가 0일 때, 이건 9겠지, 9 지나는데. 자, 이거는 범위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근이 없잖아요. 안 생기죠? x축과 마주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두 근이 있다 하면은 이 중근이잖아요, 그죠? 두 근이 있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을 이두 근의 합이 3k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래서 9니까. 자, 이런 것도 알수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모로, 자,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지려면 d는 9k제곱 마이너스 49 36이 되죠. 이것이 는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k제곱은 4인데 k는 2밖에 안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거로 또알수 있는 거는 이게 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요, 요겠죠. 요 같은 게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런 형태가 되죠. 축의 방정식. t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3k가 되잖아요. 자, 이것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여기서 또 k가 0보다 크다. 뭐 참고를 하시고, 요렇게도 하셨습니다. 일단 그 k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8번 부등식. 자, 요거는 9분의 1의 x제곱입니까? 저 위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죠? 이래 되고, 이거는 9분의 1의 제곱, 이래 되고, 2x제곱 플러스 4x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 뻔하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이렇게 부등방 바뀌면서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우변으로 이항을 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항한 걸 요거 요 위치를 갖다 이쪽으로 또 바꿀게요. 자리를 바꾸면. 자, 바꾸기 싫으면은 지금 요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잘안 되면 이렇게 먼저 했다가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죠? 0 이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상 x가 3 이하가 되죠. 최댓값하고 최소값의 합이죠. 최댓값은 여기서 3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합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9번.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셔야 됐다. 그죠? 자, 이 양수를 했잖아. 자,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잖아. 3의 x제곱 마이너스 81이 0보다 크거나, 크고, 자, and. 그 다음에 5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25가 0보다 크거나 크고 자 이기를 그 다음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81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25가 0보다 작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 먼저 합시다. 3의 x제곱이 3의 4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x가 4보다 크다 되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의 1의 x제곱이 넘기고 이항하고 5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러잖아요. 자 이거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됐죠?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3의 x제곱이 3의 4제곱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4보다 작고입니다. 자, 이거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게 5의 3제곱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 결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동시만족하는 거.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제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게 뭐죠? 정수 x의 개수를 구했죠. 그러면 4에서 빼기 마이너스 3하고 한번더 빼주면 되잖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럼 7 빼기는 6개가 됩니다. 10번 부등식의 해가 이랬죠, 그죠? 이거 뭐 나눠야지. 첫 번째, x가 1일 때, 그럼 1이고 1. 요거는 해가 없습니다. 그죠? 해당 안 되죠? 부적합하고 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그죠? 1보다 크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2. EX-1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그거 그냥 좌변을 다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3X. 그리고 우변을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12. X가 4보다 작다. 자, X가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잖아요. 그죠? 그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2x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요거는 우변으로 이항해야지. 마이너스 12 그럼 x가 4보다 크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0하고 1 사이고
4보다 크다. 이거잖아, 이거.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죠? 해가 없다, 이거 없다. 되죠? 해당되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m, n이니까 m은 1, n은 4죠. m-n이네.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겁니다.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표. 아이고, 요거 별표 3개, 그죠? 자, 요거는 3의 x제곱을 t라 하게 되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해야 되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 자, 0 이상이죠. 자,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완전체에서 고쳐봅시다.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 0 이상 되는데 t-2분의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꼭지점이 지금 2분의 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하고, 이게 만약 2분의 a가, 그죠? 얘가 만약 0보다 크다 이러면 될것 같아요. 0보다 크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다면은 2분의 a보다 크다는 말은 지금 여기 2분의 a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뜻은 a가 0보다 크다는 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올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t고 여기가 y 하면은 요 부분이 올 거라, 그죠? 그리고 이게 그리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2분의 a가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게 0 이상인 것에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 경우가 되면은 요 범위에서만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만 해당되잖아요, 지금.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면은. 그죠? 자, 이 되면은 요 최소값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일단 0보다 커야 되죠. 맞습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또 요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맞죠? 뭐, 이래 되잖아. 이래갖고 0 이상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 범위에서는 a제곱,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에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 이상 되고, a제곱이 16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는데, 여기서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크고 a가 4 이하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2분의 a가 0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a가 0일 때입니다. 이거 0이 되는 경우. 자, 이거 2분의 a가 0이란 말은, 자, 이거 생각해 봐요. 2분의 a가 0이면은 여기가 0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거 0이면 0, 뭐 됩니까? 0, 4가 되죠. 이게 꼭지점이. a에다 0을 넣어보면, 그죠? 꼭지점에 잡혀 0, 4 되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될 거잖아. 자, 이리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t고 여기가 y인데, 우리가 생각할 범위는 0보다 큰 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하죠. 무조건 0 이상 되잖아요. 그 성립하죠. 그래서 이 경우 a는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1, 2번이 일단 합쳐지면은, 이거는 오화 관계니까 두 개는. 합쳐지니까 이두 개까지 있다는 우리가 답이 뭐냐면은 0도 된다는 거죠. 0 이상 a가 4 이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또세 번째는 2분의 a가 0보다 작다. 즉, 여기 때는 a가 0보다 작다, 이래 되는데,
이래 됐을 때는 되냐, 이 말이죠. 이래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꼭지점이 이쪽에 있다고. 2분의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죠, 이거? 여기, 항상 이거는 관계없이,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y절편이 4잖아. 이거 항상 성립하죠. 항상 0 이상이 되잖아요, 이 경우도. 맞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범위 밖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성립하죠. 요거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a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오하죠, 오하. 오하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오하니까, 이제 최종 답 처리는, 그냥, 0 이상 4 이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까지, 그죠? 이거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은 결국은 a가 4 이하가 최종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12번 최대 충전 용량이 Q0, Q0가 0보다 크고 인 어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T시간 동안 충전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QT라 할때 다음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QT는 뭐 Q0 1-A분의 T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Q2, Q4 배터리의 충전 용량 단위는 미리암페어 아워 뭐 이렇게 해놨네, 그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한 Q4 이렇게 한다는 소리는, 모양이 좀 이상한, 가로가 빠졌네. 는 4를 한다는 소리는 Q0, 1-2, -A,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2는 Q0, 1-2에 -A분의 2. 이렇게 한게 2분의 3이라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 -A분의 2에, 이렇게 하고, 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제곱으로 보게 되면은, 합쳐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분의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그러면 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2. 자, 이렇게 되죠? 는 이게 2분의 3이죠. 자, 근데 이거 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일단은 약분 처리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2 제곱 요거 있잖아요. 요걸 보게 되면은, 이게 0이 될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건 항상.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 갔지? A는 양의 상수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양의 상수인데, 지금 1-2의 마이너스 A제곱, 이거는 1-2A분의 2분의 1 되잖아요, 그죠? 이게 0으로 될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죠? 이게 지금 0이 되려면은, 1- 이게 돼갖고, 이것이 0이 돼줘야지만이 1 빼기 1이 되고 0이 성립하잖아요. a분의 2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참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그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a분의 2 제곱. 됐죠?
는 하면 이거 이를 우변으로 이용하면은 2분의 1 대절이죠.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2는 마이너스 1 되고 a는 2가 됩니다. 그죠? a 값2 이렇게 구했네요. 그죠? 자, 13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그렇죠. 자, 이거는, 요거, 요런 거, 뭐, 수능 요거는 당연히 좋은 문제죠. 자, 이거를 뭐 바꾸게 되면 2분의 1에 fx, gx,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에 3제곱에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fx, dx가 3gx 이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좌변으로 이항해갖고, gx로 묶게 되면은, g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3gx니까, 그죠? gx로 묶으면은, fx 마이너스 3, 0이하가 되잖아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첫 번째, gx가 0이하이고, fx-3이 0 이상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3 이상 소리잖아요. 이 되면 되고. 자, 두 번째. gx가 0 이상 되고, 그죠? 이고, 또 이고. 그럼 fx-3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3 이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개 나눠서 하면 됩니다. 앞에 유사한 문제 하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그럼 gx가 0 이하인 것을 먼저 표현해 봅시다. gx가 0 이하인 것은 여기죠. 0 이하잖아요. 그다음 fx가 3 이상인 곳. fx가 3 이상인 곳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부분 있잖아. 요거는, 요 부분이, 여기서까지가, 자, 요 빨간 소리죠. 여기서 1이 된 게, gx가 0 이하이면서, 동시에, fx가 3 이상인 곳이 됩니까? 여기밖에 없죠, 지금.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거. x가 1 이하인 곳에서 이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 gx가 0 이상인 곳, 0 이상인 곳은 저 이수들이 쭉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0 이상인 곳, fx가 3 이하인 곳, fx가 3 이하인 곳은 여기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에 있는 것은 요거, 자 요까지죠? 요거 됐죠, 요. 그럼 어디서까지입니까? 범위가 동시에 있는 거는 요 범위에서는 그죠? 동시에 이거 요거는 gx가 그죠? 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짝 되고 요 되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요게 fx가 3 이하가 되잖아요. 3 이하. 그죠?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3 이상 5 이하인 곳이죠? 3 이상 5 이하인 곳. 됐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둘 관계는 또 뭡니까? 이둘 관계는? 이둘 관계는 또는이겠죠. 그죠? 또는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자연수 x의 값이 됐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 x 값이니까 이거는 최종으로 하게 되면 0보다 크고 x가 1 이하 또는 3 이상 x가 5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 하나 있죠. 1. 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했죠. 그죠? 3, 4, 5. 그러면 4하고 8하고, 이래서 13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합시다. 이잘 나오는 문제죠. 방사성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A의 양이 있는데,
2분의 1 내기가 되는 것이 반감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50년 걸린대, 이거는. 이 뜻이죠, 그죠? 이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100분의 1이 되는 것이 N년 후라고 할 때, N 값의 범위를 과해라, 범위를 이랬잖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반감기, 즉, 처음에 있는 우리 양이 만약 1이라 칩시다. 1이 치면은, 자,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50년 후에 이게 2분의 1이 되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또 돼서 50년 후가 되면은 또 2분의 1될 거잖아요, 이게. 그럼 2분의 1 제곱이 되죠. 자, 총 흘러간 시간은 지금 1로 갔을 때 요거는 50년이 흘렀고, 1로 갔을 때는 이제 50 곱하기 2, 100년이 흘렀죠. 그래서 또 50년 후. 그러면 2분의 1을 또 곱해주니까 3제곱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쭉 가는 거는 이제 총, 그죠? 50 곱하기 3, 150년이 흘렀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해야 될 거는 N년 후, 그죠? N년 후에는 처음 양의 몇 분의 몇이 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할때 지금 50년 후에는 2분의 1에 1제곱 됐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는 2분의 1에 제곱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거 150년 후에는 또 이거 3회하고 이게 3제곱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걸 생각해보니까 만약 n년 후라 하면은 50년 단위가 아니라 그냥 n년 후다. 마찬가지로 n년 후면은 2분의 1에 처음에 양이 얼마큼 2분의 1에 뭘 하면 되냐를 생각해야 되죠. 50으로 n을 나눈 것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치가 맞는 거 봅시다. 100을 넣어보세요. 100년 후. 100을 넣으면 2가 되잖아. 2 되고. 150 넘으면 3 되죠.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100분의 1이 됐다는 거야. 되는 것이 N년으로 했으니까. 이게 100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별표 3개 할 만하죠, 그죠? 자, 그럼 100분의 1의 숫자가 어떻게냐면 100분의 1은 자, 64분의 1. 64분의 1보다 작고 2의 7제곱, 128분의 1보다는 클 거잖아요. 그죠? 1이 되죠, 지금. 1이 되고 다시 적어보면은 2의 7제곱분의 1보다 크고, 자, 100분의 1이 뭐로 변합니까? 요거로 적으면 되지. 2분의 1에 50분의 n제곱. 그럼 요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7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주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6보다 크고, 50분의 n,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50을 곱하게 되면은 300보다 크고 n이 35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300년보다 크고죠. 350년 미만. 이 사이에, 그죠? 이 범위 내에서, 처음 양이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